최종 의견 350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이고요. 오늘 또 완전체로 조성한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방금까지 되게 죽어 계시더니 살아나셨네요. 오늘 갑자기. 좀 시작할 때 텐션이 평상시랑 좀 달랐어요. 네, 과음했거나. 눈을 못 뜨고 계시더니. 아직 취해 계신 건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일요일에 과음을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평일에 과음을 하시잖아요. 어쩌다 이보세요. 과음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아니 어쩌다 주말에 과음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좋은 시간이었나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예예. 예,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은 좋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좋은 시간입니다. 찌뿌둥해 보이네요. 눈이 눈 크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평소랑? 눈이 좀 줄어들었죠. 네. 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저 눈 뜨고 말씀하세요. 아, 네네. 목이 잠겼어, 내가 봤을 땐. 아, 예. 네, 변호사님은... 내가 오늘 목사탕을 잘 가져왔네요. 네. 변호사님은 잘 다녀오셨나요? 아, 예, 뭐 저는 출타를 괌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오, 좋겠다. 괌은 이제 과음이라는 아기 아빠, 아기 엄마들이 가기에 좋은 곳이고요. 그냥 뭐 무슨 여의도 미성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갔는데 한국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고. 아, 진짜? 야야 막 이렇게 여기 서로 그냥 가끔 외국인이 좀 있으면 놀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국이죠. 미국 유형이죠. 괌 미국이래잖아 이씨. 아 이거 푸에르토리코 미국이잖아 라는 수리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니, 미국 땅이래잖아 이씨. 풍광은 이국적이죠? 풍광은 그런데 네. 정말 진짜 가끔 서양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나 태국인들이 이런 사람이 눈에 띄면 저 사람도 놀러 왔나? 착각해요. 여기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 뭐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는 뭐 별로 추천하지. 아, 부모님 모시고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괌은 그냥 아기를 데리고 그것도 약간 미취학 아기 데리고 가기 좋습니다. PIC? 호텔? 네, PIC에서 그냥 계속 잘 하시네. PIC가 뭐야? PIC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그냥 거기 가면 안에서 다 해결되네. 안에서 그냥 밥도 다 먹고 그냥 근데 다 그럼 왜 괌 가요? 안에만 있을 거면? 아, 물놀이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때문이고 실제로 괌은 돌아다니면서 볼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사랑의 해변인가 절벽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관광지란 게 별로 없고 아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었죠. 배를 타고 나가서 돌고래를 바다에서 노는 돌고래를 그냥 보고 투어. 네, 그저 돌고래 투어. 그리고 거기서 잠깐 스노클링을 좀 하고 네. 뭐 낚시를 좀 하고 이렇게 뭐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좀 좋았죠. 그거는 해도 괜찮죠, 누구나.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사육당한다고 보통 하죠. PIC에서. 팔토시를 하고 오셨어요, 오늘. 아, 예, 그러네. 뭐야? 깜짝 놀랐어. 팔토시처럼 탔어. 마이크에 가려져서 그림자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애매한 길이의 옷을 입으셨는지. 아, 정확한 여기도 얘기입니다. 아니고. 정확한 보통은 얘기입니다. 그 반소매 선을 좋은 질문이에요. 따라서 타는데. 선크림을 사실 열심히 발랐는데도 이제 얼굴이 많이 탔고 여기는 긴팔이에요. 그래서 안 발랐어요, 선크림을.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수업을 할 때 팔을 365일 걷고 있다 보니까 근데 약간 제가 살짝 다리가 길이가 다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렇겠죠.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다르게 이렇게 탔어요, 양쪽이. 그래서 아, 그럼 양쪽이 또 다르시네. 아니, 지금 아니 선번이 오셨네. 껍질이 벗겨지네. 네, 아, 이거 선번이라고 하나요? 팔뚝의 아래 부분 정도부터 손까지가 진짜 초콜릿 색깔이고 위에가 밑에가 더 좋은데요? 밑에가 좋다는 게 뭐야? 탄 부분이 더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태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해 보여요 더. 아 더 건강해 보여요? 다 벗겨졌는데? 아니 색상 자체가 아 색상이 아 네 컬러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시다.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이 상태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해요 지금. 비슷해요 얼굴. 지금. 아 지금 비슷해요? 팔보다 그 얼굴도 이렇게 다 까졌나요 지금? 밝은 쪽보다 어두운 쪽이 비슷해요. 와, 아, 이렇게 많이. 전 백옥 같은 피부였는데. 라인 생기게 탄 사람 처음. 그러니까 제가 또 이만큼 또 하얗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럼요. 자꾸 보시니까 좀 부끄럽네요. 나 이제 팔을 좀 이렇게 약간 쪼였네. 때를 밀었나 하는 생각. 방송합시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3월입니다. 불쌍한 학생들. 아, 자, 아무 생각 없이 막 뭐 새학기부터 무슨 교통 단속한다 이런 기사를 보다가 새학기를 가는구나. 그럼 이때까지 놀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부러우셨나 봐요. 또 코로나 풀리고 이제 분노. 요즘 제 애도 물어보니까 마스크는 안 쓰는 거라고 하는데 반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쓴 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 네네. 건지. 근데 어쨌든 코로나 풀리고 입학하니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은 이제 막 아예 신학기, 그러니까 처음 학교 보내는 그런 상황 아니셔서 그렇게 막
새학기가 막 새학기 뭐 이런 느낌 별로 없으시죠? 아니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고 하니까. 아 그래요? 4학년이 됐네. 엄마들이 육아휴직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입학할 때잖아요. 초1 이런 거. 큰 변화가 있으니까. 네. 학교 얘기를 뒤에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드업이었네요. 양날의 빌드업. 자연스럽게 일상을 얘기했더니. 일상도 얘기할 겸. 행복한 학교 얘기가 아니라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네요. 글로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 시즌 2? 약간 시기도 네. 또 어떻게 맞물려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댓글부터 순신 씨 빌드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니누얼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다만 너무 찬성 위주 의견이라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궁금합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역할 놀이처럼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해서 패널분들이 동의하는 의견은 아닐지라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 지난주 방송 들으셨나요? 미안해요. 바쁘고 그래가지고 요즘 방송을 하셨는데 어찌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 않았습니다. 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온 건 좀 들어야 되는데 동성 결혼을 건강보험. 한 이제 부부 제가 사이에? 나왔으면 반대한 쪽 논리를 좀 얘기했을 텐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아유 안 나왔잖아요. 네 건보 피부양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예, 너무 저희가 너무 찬성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네. 좀 반대해서 완전 다 찬성이었군요. 네, 다 좋은 변화다 이런 얘기로 네. 일관된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쉽네요. 수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PIC 괌 가서 수구했어요. 아 진짜요? 농담이 아니고 거기 수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수구장이 있어? 제 MVP 땄어요. MVP. 자, 어쨌든 저가 왔어도 찬성 한 명 늘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도. 큰일이네. 반대쪽 논리를 좀 소개하긴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네 명 다 잘 안 온 게 더 낫네요. 전혀 소개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만 했어요. 아, 내가 소개했잖아 댓글에. 어떤 거? 그 혹시나 커플이 아닌데 동성 친구끼리 돈 아끼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아 약해 그 정도는 좀 약하죠. 동성이 무슨 결혼이냐 그렇게 이쪽 가야지 사실. 가야 방금 눈 뜨신 거 뭐예요? 동성을 커플로는 인정할 수 없다로 가야 그래야죠, 사실. 그래야죠. 제가 그 논리를 마음껏 그러니까. 펼쳤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한 번 더 해야겠어. 네 다음 댓글도. 네 다음은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세상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결과가 아닌지. 지난주 청취율이 낮은 줄은 댓글도 영향이 있었을 줄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긴 정말 어렵지만 오늘 방송 듣고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던데 한번 읽어는 봐야겠네요. 법률의 요지에 따라 이슈되는 건 성소수자 이야기가 많네요. BS 대한독립 만세. 3.1절. 3.1절을 다 청취율이 낮은 건 김용균 노동자 저 나왔던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주제 자체가 좀 그러니까 청취율이 낮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했구나. 지난 방송 낮은 거. 네, 제가 거를. 청취율이 좀 낮고 댓글도 별로 없다고. 그게 좀 슬픈 일이네요.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주제가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건가? 이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서 안 들은 것 같다라는. 그 다음 댓글도. 비슷해요. 아, 네. 예. 다음 또 니누얼님이시네요. 지난주 노동자 관련 방송은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듣지 않는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아예 모르는 분야면 궁금하기라도 하는데 아는 얘기이고 어차피 안 바뀔 거 알기도 하고 나는 일하다 다칠 일은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성합니다. 제가 뭔가 되게 슬프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청취율이 예, 낮은 걸 좀 안타까워하셨죠. 예, 다음은 팟빵의 키드래곤님. 김건희 씨 코나바 컨텐츠 사건이 대가성이 없다는 코바나. 이유로 코나 컨텐츠 사건이 코나바 당신들의 사건 할 수 아니에요? 당신의 밤은 나의 그런 낮보다 게 있어요? 당신의
낮은 밤보다 몰라요. 아름답다?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진짜 그 예전 X세대들은 엄청 많이 부르더라고. 전 M세대여서 모르겠네. M세대구나. 약간 여자들이 많이 주로 부르죠. 남자들보다는. 진짜 노래방 애창곡이죠. 죄송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그 노래 떠올려서 그래요. 네, 지금 조 변호사님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조민 씨 600만 원 장학금 때도 대가성은 없지만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서 실형을 쳤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남편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이게 일관된 논리가 아니지 않나요? 검찰의 기소 논리가 고무줄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들의 해석 듣고 싶네요. 난 주제로 또 해도 별도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도 뭐 짧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두 개가 비교하기는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김건희 씨 협찬 의혹은 이제 뇌물죄 부분이 대가성이 필요한데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게 좀 컸던 것 같고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은 사실 대가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 없이 그쵸. 그냥 김영란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같이 이슈가 됐는데 뭐 정당성 있는 거였다. 협찬이. 그 무슨 전시회 뭐 15년부터 네, 19년까지 네 건 한 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무혐의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뇌물죄가 무죄가 나온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고 그리고 이제 코바나나 협찬 기업은 압수수색 임직원 소환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김건희 씨는 소환을 안 했죠. 맞아요. 네, 서면 조사만 했다고. 서면 조사만 두 번 했는데 사실 뭐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씨인가 그 후배가 7년간 매년 1억 원씩 후원한 게 있었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불러서 소환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수사가 불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모든 법조인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코바나랑 협찬 기업들 다 해보니까 여기서 다시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뭐 조사를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의문이 있지 않나. 그리고 참고로 주가 조작은 아직 수사 중이죠, 그죠?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없도록 좀 수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받은 건데 이건 뇌물죄가 아니고 애초부터 이제 청탁금지법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네. 사실은 대가성이 필요가 없고 이 장학금을 주는 게 사실 뭐 아무런 그 특별한 정당성 없이 준 거 아닌가 뭐 성적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예, 뇌물죄로 나온 건 아니고 600만 원이 유죄가 나온 건 저는 뭐 유죄가 나올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소 논리가 이분 고무줄인 것 같지 않냐고 했는데 다소 고무줄이지 않나. 다소 고무줄? 다소 고무줄이지 않나. 다소 고무줄은 뭐예요? 약간 좀 찔긴 고무줄 같은 건가요? 고무줄의 성격이 옛날에 우리 있다. 어렸을 때 입던 팬티 아기 때 하얀 팬티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게 할 때 이때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 기업들 중에 당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 협찬을 한 기업들 중에서. 그치? 그러면 굉장히 어떤 현안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이 그 수사기관의 대장의 아내에게 협찬을 한다는 것은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성남 FC처럼 뭔가 이렇게 현안이 존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이런 것도 좀 따져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과 너무 안 들어간 것 같아. 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불러서 그래도 좀 조사를 하고. 그 안 부르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어요. 부르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부르는 거에 그렇게 눈치 보이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한동훈 장관이 뭐 하다가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한 말을 보고 자기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수사를 뭉갰을 거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딱 들을 때 아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수사를 뭉개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오히려 그 말에서 김건희 씨 뭐 주가 조작 이런 걸 뭉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아, 그 말로 인해서? 들으면서. 그걸 알게 됐죠. 한동훈 장관의 말을 통해서. 아 그래서 약간 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 좀 굴러가는 걸 보면서. 네. 조 변호사님 의견도 혹시 뭐 궁금하신가요? 아, 뭐 전 오늘 컨디션이 누가 저기 헛개수 같은 거 좀 먹고 있어요 지금. 불보리 그 불보는 술을 안 먹었을 때도 먹는 거잖아요. 전혀 지금 저게 해장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권오수 헛개수 하얼빈의 장채님
중대재해처벌법 영향받는 나름 두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불란서 바게트 모회사 SP땡과 땡땡월드의 모회사 땡땡알미늄. 둘 다 사감은 눈치만 보고 홈피에 명기하는 센스. L은 기사 보니 심지어 바로 병원 후송도 안 한 것 같던데 나름 대기업인데 기사는 별로 없는 현실. 네, 저번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어떤 사고가 있었던 업체 얘기를 SYL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딘지 모르고 삼성과 LG인가? 뭐 이랬는데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네요. 네. SPC와 롯데 알미늄. 네. 뭐 말해도 되죠, 뭐. 네, 말씀해요. 이미 뭐 숱한 보도가 나왔고. 알겠습니다. 제가 뭐 청취율이 낮고 이런 부분을 탓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저희가 잘 해야죠. 제가 뭐 안 듣긴 했는데 좀 징징거렸어요? 네. 지난주에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아야 조금. 네. 징징은 아니고 아쉽다. 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었겠죠. 네. 더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하정 기자님께서 질문 많이 기대하시는 느낌이 너무나도 와닿았지만 됐네. 체감되는 질문 아니면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진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원 전산 이슈로 민사 재판이 지연되는 속보를 봤는데요. 전산 문제라면 재판 진행 시에 기록을 볼 수도 일정 확인도 어려울 텐데 이런 무기한 대기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고 진행하나요? 민사 때문에 법원 관리는 아직 없는데 이런 경우 의 법원은 현타가 올 것 같은데요. 전산 관련 직무를 하다 보니 이럴 때는 법원 전산 관련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체험 후기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됐나요? 지금 정상화가? 네. 오늘 아침에 아, 됐습니다. 어땠어요? 네. 저는 재판 많이 안 나가니까. 피해가 있었나요? 딱 하루 정도 이제 그 나의 사건 검색 그리고 전자소송이 이제 시스템 지연이라고 해서 아예 네. 접속이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뭐 그 당일 하루 딱 지연되고 그 다음 날 바로 풀리긴 했던데. 그래요? 예. 주말에 계속 안 되던데. 아, 이번 주말에 계속 또 안 된다네요? 어. 금요일에 안 되고. 할 수 복구할 수 있다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아, 또 오늘 안 돼서. 복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럼 이게 네. 목요일 날 안 됐다가 금요일 날 돼서 계속 아. 이제 풀린 줄 알았는데 주말에 다시 또 다시 안 됐어요. 안 되셨구나. 과음하셔서 몰랐나 보네요. 아유, 어제는 쉬어가셔서. 근데 이렇게 민사는 재판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있던데 전산으로 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민사는 요새 거의 다 전자소송으로 해서 네. 전자소송 자체가 이제 뭐 송달이든 뭐 네. 기록 열람 이런 등등이 다 전자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송달이 뭐 이메일 느낌이죠 약간 그죠?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재판할 때 이렇게 PPT는 아니고 막 서류도 이렇게 다 띄워놓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렇게 네. 그게 아예 안 되면은 그냥 다음 길에 합시다 이렇게 많이 됐나요? 저번에 저번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 재판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송달이 안 되거나 하면은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긴 하죠. 민사에서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직접 내려 뛰어갔다 뭐 이런 분들도 기사에 나오던데. 예. 뭐 그날 바로 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먹통이 돼가지고 들고 법원으로 뛰어갔다. 그 제가 요즘 재판을 거의 안 나고 또 휴가고 그래서 그.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봐주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기일 준수는 혹시 아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날 진행하려고 했던 거야 뭐 미루면 되는데 네네. 뭐 2주 안에 딱 오늘 자정까지 내야 되는 서류 같은 거는 사실 예외 없이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민사소송법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네. 재판을 미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판은 미룰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한 같은 거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내라. 되는데 그거를 좀 봐줬을래나? 혹시 그건 모르시죠? 안 봐줬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봐줄 수는 않을 것 같아요. 봐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접수를 시켜야 돼. 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로 그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난리나 그럼 난리났었겠는데요? 난리났던 것 같아요. 그날이 마리린 같은 경우에는 나 법조계에 관심이 없나봐. 와, 저거 큰 난리 났겠네.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아, 전 나의 사건 그냥 조인을 좋아합니다. 조인.
법조인까지는 아니고 좀 조인하실래요? 나의 사건 검색만 안 돼도 너무 불편하던데. 아, 그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은 하는 건 맞더라고요. 누가 뭐 냈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은 그 기사 때문에 검색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제가 마침 뭘 알아보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없는데. 사건이잖아요. 나의 사건 검색. 아, 그렇죠. 제 사건 아니죠. 그 남의 사건 검색해서 하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괌 다녀오신 뒤로 조금. 네. 개그의 결이 달라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안 웃긴다는 소린가요 지금? 관광강 빨리 해보세요. 아, 근데 아닌데. 이거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관광광. 네, 뭐를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가 문제인데 법원 행정처에서 사과를 한 것 같던데 사과 자체는 맞아요. 근데 뭐 법적 책임을 질 누가 일이 뭐 책임을 지나?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사실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슈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날 내야 되는 서류는 그렇죠. 와 근데 막 뭐 서울에 있는데 뭐 부산지방법원이고 이러면 그렇죠. 그쪽에 있는 뭐 누구 지인한테 부탁하든지 그러는 소 난리긴 난리였겠다. 원래라면 이제 전자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다 종이소송을 다 하고 할 때는 여유 있게 미리 2, 3일 전에 우편으로 보내서 뭐 이길 특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인데 한 17일 정도 경과했을 무렵에 다 정리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그 다음 날 좀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지금은 그리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준비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서 기일 일주일 전 정도 전에 다 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그걸 그 종이로 또 송달시켜서 상대방이 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뭐 예우 차원이랄까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전자소송을 되다 보니까. 전자로 바로 제출되고 바로 송달을 시켜서 상대방이 그걸 전자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지금 재판이 이제 재판 직전 날 제출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겠죠. 네. 서면이 점점 늦어지는 그런 좀 폐단도 있긴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원래라면은 이제 미리 다 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시기를 법원에 딱 접수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던 그게 원칙이니까 전자소송이 들어오면서 되게 편해졌지만 그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데 네. 집에서 가까운 사람이 더 지각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맞아. 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모임 같은 거 해보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MBTI 조사해봐요. 정 변호사님 왜 그러신 거예요? 저요? 여기 너 정 씨야? 저는 이제 이사 갑니다. 어디로요? 여의도 살다가 마포로 이사 갔는데 다시 여의도로 갑니다. 아, 여의도. 더 가까워져요. 더 늦겠죠? 여보세요. 저 요즘 별로 안 늦었어요. 오늘도 안 늦었고요. 네. 그 이 보내 민사 뭐지 서류 낼 때 그럼 변호사님 개인 컴퓨터에서 뭐 공인 인증서 로그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어떻게 보통 그렇게 낼 수 있죠. 근데 약간 특징이 파트너 변호사들은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놓고 어소들은 난 집에서 일 안 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그러죠. 지금 집에 있지만 저녁이지만 급하게 좀 내줄 수 있냐 그러면 좀 집에는 안 깔려 있어서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로 바뀌면서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이제 집에 까는 업소들도 많아졌답니다. 그럼 집에서 업무 안 하겠다는 건 사실은 뭐 본인의 뭐 선택이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요즘 집에서도 업무를 하니까 그 핑계가 좀 애매해졌죠. 진짜. 근무 시간이 따로 없죠 변호사가 사실 그런 게 있죠. 흥미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화제 한 주 동안 화제 판결을 또 소개해드리는 어쩌다 마주친 판결. 에이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씨에 대해서 생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한 A입니다. 열받아 땡발 사람 속여먹고 뒤통수나 깐다 등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해서 모욕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은 피해자 B씨에 대해서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개 얼굴을 합성한 피해자 C씨에 대한 모욕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네. 뭐 두 사람 나눠봐야 되겠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생양아치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모욕죄가 됐고요. 그런데 C씨에 대해서는 이제 C씨 사진에다가 이게 좀 다르죠. 개 이미지를 이렇게 얹은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좀 다를 수 있는 게 얼굴만 개로 바꾼 건데 만약에 얼굴을 그대로 두고 몸만 개로 바꾼 경우 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판례인데요. 그 왜요? 스핑크스야 뭐야? 네. 그게 이게 더 경멸적인가? 저는 그건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2심하고 3심이 달라요. 사실 무죄인데 무죄인 건 이제 선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근데 3심에서 굳이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무죄 맞는데 2심의 논리가 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왜냐?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 게 요즘에 약간 뭐 성범죄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뭐 딥페이크라든지 합성 같은 게 발달하고 있고 또 최근에 AI나 챗GPT가 정말 이거 네. 이미 무슨 우리 골라든 뉴스에서 누가 했을 것 같은데 들어봐야겠네. AI나 챗GPT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몇 개 질문 던져봤는데 근데 2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개얼굴 모양 그림 사용만 했지 그림에 이게 좀 웃긴데 이게 뭐 그림에 덧 이건 2심 얘기입니다. 그림에 덧붙여 개라고 지칭했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효과음이나 자막 등을 추가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얼굴을 개얼굴로 가린 행위는 이거는 모욕이 아니지 않냐라고 무죄를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아 2심 좀 말 조심해야겠는데 이러면서 혼냈어요? 약간 혼냈어요. 약간 그냥 엉덩이 두 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죄는 맞지만 비언어적인 행위, 즉 시각적인 수단만 사용해도 모욕죄가 될 수는 있는 거다. 그러니까 꼭 거기 개라는 소리나 자막이나 뭐 월월 뭐 이런 그 네. 효과음 이런 것들이 없다고 단순히 모욕이 아닌 거냐. 근데 결국 이 사건은 그냥 얼굴을 가리는 용도고 또 얼굴이 안 나왔고 뭐 약간 그런 걸 종합해서 무죄였지만 대법원이 한 얘기가 좀 주목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이상하게 표현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림만 띄우고 그래도 모욕죄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될 수가 네. 있고 저는 얼굴이 나오고 몸이 개가 되면 저는 이거 모욕죄 가능성 높아진다고 근데 봐요. 근데 만약에 되게 모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은 좀 오히려 얼굴 차례 가리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어떤 개 이미지로 얼굴을 가리느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귀여운 걸로 진짜 얼굴만 가리는 용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유튜버들이 보통은 꽃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꽃으로 하면 또 괜찮은데. 꽃 스마일 이런 거. 네, 스마일 많이 하죠. 스마일 많이 하죠. 근데 개로 가리는 거 자체는 좀 아니라고 본 거고 이제 얼굴이 나오면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얼굴이 만약에 개상이야. 네? 윤계상. 죄송합니다. 하얼빈의 장첸. 나 장첸이야. 괌에서 뭔가 괌에 뭔가 이상했어. 네. 괌에 물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바다에서 돌고래 보면서 바닷물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모욕 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는 나왔는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판결이었고요.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아 네.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네. 그리고 판결이 하나 더 있죠. 네.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차는 전소됐고 옆에 주차돼 있던 B씨 차까지 불에 탔는데요. 옆 차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 담보로 B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A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오, 저는 이 판결은 되게 놀라웠어요. 제가 보통 세네 개 드리고 네. 픽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이걸 딱 픽했다는 거는 뭔가 네. 감흥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안 물어줘도 된다고? 아 약간 네, 지금 약간 연기하신 건가요? 네. 다소 연기 욕심을 다소. 내내시죠 하나 지자분이 네. 아무튼 네. 차주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옆에 있던 차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네. 이거를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쪽 보험회사가 저쪽 보험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저쪽 보험회사는 물어줬을 거니까 구상권이라 그러죠. 네네네. 그렇죠?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보험회사를 다 없애고요. 그냥 원래 차량은 다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보험회사가 대신 다 하잖아요. 근데 뭐 정말 보험이 없다고 치거나 이게 차량이 아니라 다른 물건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의 결함으로 예를 들어서 차 자체가 제조 공정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면 그 차가 무슨 뭐 삼성차든 현대차든 기아차든 무슨 차량 제조 회사가 있겠죠. 그들이 책임을 뭐 안 진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여튼 그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급발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 이 판결은 차량 소유주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겠죠. 소유주가 또 운전 안 할 때도 있지만 소유주가 운전하는 사람이 든 보험회사죠. 그러니까 소유주가 책임을
그러니까 불탄 차의 불난 차의 소유자가 옮겨붙은 차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일 때 그 불난 차의 소유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에서 공작물 책임이라 그래서 공작물이라는 게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노래방 계단이 어둡고 비가 오면 되게 미끄러운 상태로 그냥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내려가던 손님이 아 우리가 화재 판결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높은 굽을 신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 계단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뭐 평상시에 우리 뭐 비 미끄럼 주의 이런 걸 좀 써놓을 의무가 있는데 안 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 만약에 노래방 주인이 임차인이고 노래방 주인은 관리를 잘했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주가 또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설치 보관할 때 보존할 때 특별히 그 소유주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하자에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또 불이 난 다음에 후속 조치도 바로 119에 신고를 했대요. 차주가. 네, 네. 차주가. 그래서 뭐 특별히 책임을 지울 만한 사유가 없어서 책임을 안 진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불이 난 쪽에선 피해자 쪽에서는 그쪽 차량에 좀 어려운 싸움이지만 제조물 책임 같은 거를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차가 불이 나면 옆차에 옮겨붙는다는 거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차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는 거의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보험이. 네. 근데 차가 아니라 다른 뭔가 창고에 뭘 놔두는데 얘가 불이 나서 내 물건도 탔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때도 보험이 있을 아니면 수 있겠지만 옆에 건물에 옮겨 붙었다든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치고. 과실이 없고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어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기서 불이 안 났으면 나한테 불이 안 옮겨 붙었을 테니까 근데 인간에게는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제 책임주의 원리라는 게 이제 민법을 지배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요새 그 케이블 채널 이런 곳에 보험 광고 네. 불났을 때 그 보험 또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막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네. 옆집도 물어줘야 하잖아요. 이러면서. 네네네네. 물어줘야지. 물어줘야 되고 우리 집도 뭐 불이 나면은 그것까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불과 관련된 보험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은 이제 옮겨 붙는다는 속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연소라는 글을 말하면 네. 문과와 이과가 한자가 다릅니다. 이과는 완전 연소 아시죠? 약간 산소가 뭐 이렇게. 근데 문과는 연소가 이제 법학에서는 이어질 연 옮겨 붙는 경우 사건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건데 아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는 거랑 귀책사유는 좀 다른데 이게 이 판결을 가지고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네. 귀책사유가 없어도 만약에 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가 문제 있는 관리 상태면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긴 해요. 그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옆에 그렇죠. 옮겨 붙은 것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또 실화법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이렇게 불이 났을 때는 예전에는 옮겨 붙은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불이 내가 불낸 건물 1억인데 옆에 옮겨 불어서 한 200억 탔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그럼 피해자는 뭐냐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경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전체 피해량을 좀 배상 네. 책임을 줄여줄 수가 있고 네. 근데 고의나 중과실로 이제 불이 난 경우 당연히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체로 고의나 과실이 있겠죠. 뭐 배전판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안 했다든지 그렇죠. 소방시설을 안 놨다든지 보통은 과실이 있어서 그렇게 뭐 걱정할 의무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화죄에서 옮겨 붙는 실화는 과실이 있어야지 이걸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박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과실이 있다는 걸 약간 전제해서 네. 옮겨 붙은 걸 말씀을 하시던데 아예 과실이 없고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면은 책임을 묻는 것도 조금 책임주의에 반하는 거니까요. 그럼 보험 가입 왜 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거는? 보험은 사실 과실이 없어도 그렇죠. 보험은 물어주니까. 이제 그 피해를 이제 나도 피해를 봤으니까 전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거고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옆에 탄 것도 소유주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약간 내가 뭘 소홀히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그쵸. 상황에 대한 리스크죠, 나의 나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이런 거구나. 그 소방법 다 안 시키잖아요. 건물 같은 데 보면 문 뭐 이렇게 열어놔야 되고 뭐 닫아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키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럼 만약에 이 차 두 대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우연히. 네.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 차주한테? 그건 못 받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차량 있어요. 불난 차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자연재해급이네요. 그렇죠. 쉬이 납득되지 않는군요. 네. 집탐 되겠는데 이거. 어떨 때에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근데 우리가 되지? 불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네. 집중탐구를 해본 적이 없네요. 그렇네요. 이게 형사 민사 주제가 엄청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 집중탐구.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다루고 싶어 했으나 못내 아쉬워했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집중탐구. 더 글로리는 많이들 보신 것 같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왜 높아졌을까? 검찰 출신, 원래도 높았는데 네. 이 정순신 변호사가 더 지금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요즘 수년째 네.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렇죠. 과거가 네네. 학폭이죠. 학폭. 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최고 수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됐다가 임명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알려진 것처럼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아들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이에 수긍하지 않고 소송전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는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좀 더 잘 대처하자라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이제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사안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안이 다 법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지금의 구조가 낳는 문제는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드업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그 더글로리 작가가 인터뷰에서 곳곳에서 자기가 이 작품을 왜 썼냐 이런 얘기할 때 나온 말인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말을 자기 딸이 그렇게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아, 그럼 나 봤어. 네. 말씀하시죠. 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른 친구한테서 맞고 오면 마음이 더 아프겠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그렇게 때리고 왔다고 하면 마음이 더 아프겠냐. 어느 게 낫겠냐. 엄마 근데 저는 네. 같은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아, 진짜? 뭐가 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나중에 네. 아이를 낳는데 네. 학폭 가해자라고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 그리고 학폭 피해자라고 연락이 와. 네. 어느 걸 생각해도 너무 진짜. 네네네. 업장이 무너지겠죠.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것 여러모로. 네.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네. 그래서 답은 저는 가해자요. 가해자라고 연락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네네. 우리 애가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만큼 학폭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해자인 게 낫죠. 가해자면은 내가 뭐 갱생을 시키고 하는 건데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나는 너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같은 이유로 네. 같은 이유로 피해자.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나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솔직히 비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미가 없고 낫다는 말은 좀 내가 더 막막함을 느낄 거는 나는 가해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럼 얘를 갱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네네. 내가 과연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맞죠. 네. 저도 뭐 그런 막막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쉽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려운데 왜냐하면 가해자가 낫다 했죠. 네. 가해자가 낫다 했죠. 왜냐하면 네. 피해를 봤다는 거는 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그런 피해를 났으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나 그것도 이해가 되지. 그래서 가해자가 낫죠.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 지금 정말 안 죄송하다는 게 아니죠. 정말 아, 그렇죠. 죽을 것 같겠죠. 그렇죠. 근데 피해 당하면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조 변호사님의 선택은 일단 좀 눈을 좀 크게 뜨시네. 계속. 피해자는 안 돼요. 피해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 피해자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피해자 되기 죽어도 싫은데.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제로 자식이 있는 분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근데 뭐가 더 나은 건 사실 없기는 한데. 없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진짜 막막하고. 막막하네요, 진짜. 근데 가해자도 쉽진 않다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상상해봤어요. 이렇게 아이씨. 네. 다친 영혼을 어떻게 내가 다시 온 상태로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고.
가해라면 얘를 똑바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얘가 그런 행동을 했고 이거를 이런 건 있다. 피해자면 네. 한 명만 내가 이렇게 치유를 하면 되고 가해자는 거. 처벌을 하기를 바랄 거고. 근데 만약에 근데 내가 가해자면 네. 피해자에 대한 치유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가해자도 내가 갱생을 시켜야 되니까 일이 네. 두 배긴 하네요. 근데 일로 따지면 만약에 그런 점 내 자식이 피해자인데 상대가 이렇게 삼심까지 간다. 이러면은 아, 솔직히 진짜... 치유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왜 이런 문제를 냈어?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저는 딱 처음에 딱 듣고 나서 나는 피해 학생이 보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처음에. 네.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나는 이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에만 초점을 아, 맞추고. 그거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잘못해서 전화를 한다기보다 다 잊자. 뭐 이런 거만 신경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거 아니 상대방이 맞는 실제 게. 사건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네. 여튼간에 피해자가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사회적으로 이게 올바르게 해결이 되고 개인적 그쵸. 감정적으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양쪽 다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 그쵸, 그쵸. 벌어진 네.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근데 선점에 딱 맞는 게 진짜 애 있고 없고인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피해를 보는 게 네.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거고 당신 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애가 없으니까 조금 뜬금없는 연결고리일 수도 있지만 네. 역시 안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로 왜냐면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했어. 원래 본인이 약간 안 하려는 생각도 있다 보니 결합된 거지. 나는 그럴 수 나는 있지. 도저히 자신이 없어. 나는 가해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나는 양쪽 다 뭐 잘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내 사회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 줄 리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나 하나 생각났어. 그래서 피해가 작은 거면 피해자인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되는 게 네. 피해자가 그러니까 애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면. 근데 가해자라고 하면은 아무리 작은 거여도 아, 얘가 네. 싹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아주 크지 않은 거면 피해자가 네. 낫고요.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가해자인 게 나은 네. 것 같아요. 비교답을 너무 오래 했네. 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출생률에도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막 그 생각도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즘 외국까지 하잖아요. 저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건도 피해 학생이 있고 두 명이었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 정군이 있죠. 가해자 정군. 네. 네, 이게 2017년에 같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 정순신 씨인가 그렇겠구나. 네. 2018년 3월에 처음에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비하하는 발언, 모욕감을. 2학년 때 열렸네요. 그렇죠. 비하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였고 결론이 전학. 그다음에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정군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고 처음에 전학 조치가 취소가 됐고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서도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전학 조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소송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거까지가 이제 2학년 때 있었던 일이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이죠 그게? 그렇죠. 여기는 약간의 일종의 행정심판 같은 거죠. 뭐 네. 그 행정 관련된 거는 심판을 거치고 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절차가 되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법원에 가는 거죠. 네. 네.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학교에서 조사했던 것들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 같은 게 이제 다 증거가 될 거고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폭언을 하면서 뭐 그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빨갱이 새끼다. 뭐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다. 나는 이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런 이 말을 말의 하고 내용도. 저는 네. 그 지금 소개 안 한 발언이 더 상처 컸을 것 같은데 약간 저 고등학교 때도 생각나면서 제가 뭐 가해나 피해가 전혀 아니었지만 저는 앉았을 때 더러우니까 꺼져라. 전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지 새끼 이거는 네. 물론 이제 어떤 분위기 어떤 경멸을 담아서 당연히 문제죠. 네, 네. 근데 오히려 돼지 새끼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도 네. 농담 삼아도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좋은 관계에서는. 네. 근데
뭐 앉을 때 아우 더러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뭐 또 행동을 할 때 야 더러워 뭐 묻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이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언어 폭력 중에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그거는 이 사람이 행동을 하다가 딱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니고 네. 초중학교 때 더 어릴 때 애들 철없을 때 많이.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뭐 기숙사 어떤 방에서 얘가 들어오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네. M 고등학교 아닙니까? 저기 그렇죠. 그 강원도에 있는 갇혀서 M 고등학교. 지내는. 네네. 근데 그 갇혀서 지내서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외출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네. 다 같이 전교생이 네. 모여 사는 곳인데 네. 그래서 더 컸을 것 같아. 그 고등학생 이랬다는 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중학생도 나쁘지만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 어찌 보면 진짜 잘 모르고 그렇게 그런 행동들이 작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와 고등학생 요즘 뭐 거의 성인이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그 전까지 범죄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 그게 잘못됐다는 걸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지금 한복 입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한복 입고 네. 무슨 고등학교인지 제가 좀 약간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같은 동아리 회원이었는데 표결 붙여가지고 동아리에서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조치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학 보내고 강제 전학, 네. 뭐 서면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교사의 진술이 있어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 피해 학생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조금 공감하려고 하면 원고 부모님, 그러니까 정군 부모님이죠.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진술서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코치해서 썼거든요. 말 되게 말을.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고 한마디 한마디. 네. 꼬투리 잡힐까 봐. 애도 반성 안 한다는 얘기도 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뭐 이게 또 기숙사 학교라서 정신적 네. 스트레스가 더 컸을 거다라는 그치. 분석이 그렇죠. 많죠. 안에서. 집에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소송을 계속 3심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3심에는 3심까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학이 확정되는. 강제 전학 받을 정도로 네. 강력한 학교폭력 가행이다. 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애가 없으니까 그 시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 소송 변호사 해주는 네. 시장이 그 뉴스에 보니까 5천만 원? 이라면서요. 오션이죠. 아, 오션.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야.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업계가 사실 많이 어려워지고 네. 그런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를 또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뭐 이게 좀 핫하다 싶으면은 또 막 그쪽으로 네, 몰리고 네. 전문가들 막 생기고 근데 그중에 이제 학교 폭력은 상당히 네. 발음이 학교 폭력이라고 그 왜냐 이유는 하나죠. 자기 애 문제라면 정말 부모들은 뭐 돈을 안 아끼니까 돈을 안 아끼니까 괜찮은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학폭위가 생기고 처분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소송을 가고 했을 때 근데 그랬는데도 네. 졌다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기만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시간을 끌기 위한 거고 쪽으로 많이들 한다는 고3 거죠. 고3 끝날 때쯤에 이제 3심까지 다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생기부가 깨끗한 상태로 거죠. 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깨끗한 상태로 가진 않았는데 아, 정순씨 씨 아들은 그러지 네. 않았군요. 그러니까 그 지우기 않았는데, 위한 소송도 많이 하고 통상 그 지금 학교폭력을 하면 가해 학생들한테 1호에서 9호까지 조치가 나와요. 그래서 뭐 7호 그냥 이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7호 그냥 9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9호가 제일 센 거죠. 퇴학이고 1호가 제일 약한 서면 사과 8호가 전학이고 네. 네네, 퇴학 8호는, 직전 네. 이런데 생기부상으로 이제 약한 3개 1, 2, 3호는 졸업하면 바로 삭제가 되고 네. 이제 8호 전학 강제 전학은 졸업 후에 2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몇 개는 졸업 후에 2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는데 그 전에 심의를 신청해서 졸업 때 지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3호까지 받게 해드린다. 낮춰주는 거구나. 1호가 서면 사과고 2호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3호는 학교 내 봉사거든요. 요거까지 기록이 안 남으니까 여기까지 네. 나오면 가해자는 좋아하겠죠. 4호부터가 이제 사회봉사라든지 아예 학교 밖이나 이런 데 전문가가 보면 출석정지 약간. 네네. 영향이 있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상급 학교에 넘어갈 때에 영향을 주니까 네. 이거를 최대한 늦추고 뭐 이러려고 소송으로 하는 사례가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정지도 약간 그런 집행정지는 일단 멈춰 놓아라. 본안소송까지 뭐 이런 거죠. 집행정지라는 네, 거는. 그렇죠. 이 학교폭력 집행정지 학교폭력 어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이 꽤 많고 인용되는 것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네. 행정소송에 비해서. 많은 거죠. 그 인용되는 게 높은 거는 저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따가 대책 얘기하고도 아, 얘기가 네. 되겠지만 네. 물론 그 부분도 바꿔볼 수는 있는데 이제 뭐냐면 어떤 처분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너 네. 전학 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피해가 과장됐거나 네.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실제로 소송을 가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비율이 뭐 3분의 1 정도였나? 하여튼 네, 네. 4분의 1이었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미 전학을 가버리면 나중에 1년 뒤에 판결이 나왔는데 얘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 거의 없거나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전학 간 건 사실 금전 배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금전적으로 저 사람한테 뭘 물어줬다가 네. 아니면 돌려받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학생이 이제 뭐 제가 뭐 지금 이 사건이 마침 가해 학생이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것처럼 보여서 그러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성년자고 네. 얘가 가해 정도가 만약에 과장되거나 허위였다면 뭐 정지나 출석 정지나 전학되고 나서 잘못된 거다 이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옮기고 다시 옮기고 한다는 일단은 게 일단은 전학까지 말고 잠깐 기다려 하고 정지를 하고 이제 판결을 받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근데 애초에 학폭위가 열렸을 때 네네네.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사건 이후에 진짜요? 전학 이런 조치에 실제로 학폭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일단은 학폭위의 구성원들이 물론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대다수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내 애 같이 느껴져서 웬만하면 전학이 잘 안 나온대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진짜 셀 때 전학이 나온다고 진짜 셀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군이 좋은 학교의 경우에는 얘를 전학을 보내면 한 자리가 TO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 전학을. 그러니까 이 학군 좋은 데서는 그런 고민이 있대요. 이 자리에 또 누가 변론인 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이제 가해자 공부 잘하면 전학 보내면 내신에서 유리해지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이런 여러 측면들로 인해서 네네. 웬만하면 이제 전학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는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전학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인 구조가 비율적으로 그 학폭위에서 전학이 나오면 실제로 나쁜 놈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럴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많은 로펌들이 학교 폭력 사건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 사회부에서 이 관련 사건 이후에 행정소송 판결 지난해 1년 동안 나온 거 133건 어허. 다 판결문 프린트해서 끝까지 판다예요? 뭐예요? 그냥 사회부 저희 사회부에서 그냥 판다군요. 그냥 네. 사회부에서 그냥 사회부가 판다. 네. 사회부 이게 또 박하정 기자 소속 사회부에서 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네. 팀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한 거죠 뭐 그 정도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했다고 치고 네. 1심 판결까지 처음 학폭위가 처분을 내린 다음에 1심 판결까지 429일이 걸렸답니다. 평균 1년 넘게 걸린 거죠. 3심도 아니고 이제 1심 판결만 나오는데도 1년 네. 넘게 걸리니까 애가 3년째니까 금방 가지 뭐. 그냥 지금 고2 때 보통 고1 때 이러냐면 고2 때 발견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3심까지 가면 무조건 대학은 가는 네.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리고 86%가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 그리고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여기에 24%라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 정순실 씨 아들은 집행정지도 네. 인용이 안 됐죠? 네, 다 안 됐어요. 인용률이 높은데도 인용이 안 돼요. 네. 그런 케이스네요. 이거는 정말 빼박이네요. 소송도 안 됐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게 생기보상의 조치가 지워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생기부에 적히냐 안 적히냐 이거를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대학 우리의 대학 갈 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게.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이게 다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맡아온 변호사도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을 끌면서 3심까지 가면 3년이 그냥 간다. 그래서 졸업까지 그냥 가면은 이것만 성공해도 성공 보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을 네. 이루는 거니까.
의뢰인 아니, 입장에서는 그게 목적인 거죠. 너무 비싸 그 돈도. 적어받은 게 아니면 적으면서 어떻게. 5천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가 내가 뭐 어떤 거 휘말려서 5천만 원을 해줄 수 없는 집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유전 문제죠. 사실은 돈 없으면 그것도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유전 무전 이래야 되겠네. 전학을 안 간다. 유죄면 전학을 안 간다. 돈이 많으면 네. 전학을 안 간다. 유전 무전 무전 유전. 옛날에 시그널 드라마 보셨어요? 내가 만들었단 말. 아, 네. 시그널 드라마 봤어요, 보셨죠? 저 봤어요.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이재훈이 이렇게 이런 연기를 보이죠. 시그널에 학폭이 나와요? 거기 이재훈 형이 누명을 쓰고 죽잖아요. 아, 나 뭐 연쇄살인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랬나요? 후반부에 이재훈 형이 거기 동네 여자 학생이 있었 여학생이 지금 있었는데 모범 택시 아니죠? 아, 아니요. 네네. 근데 이제 더나 다른 애들이 해코지를 그 여학생 여학생을 했었는데 그걸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되게 가난했는데 뭐 그거를... 주변에서 그 친구를 다 안 믿어주고 막 맞아. 더 대응을 못 하니까. 네. 그게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네. 유전 무전 하니까 생각났어요. 네. 에이. 그리고 또 있었던 그 사례가 2016년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게 뒤늦게 알려져서 고등학교 그 가해자인 고교생은 퇴학 조치가 나왔는데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판결이 2021년에 나왔대요. 아, 뭐 졸업 다 한 거죠. 졸업 다 하고 대학 다 갔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고등학교 네. 남학생이 중학교 여학생 성폭력을 한 거네요. 네. 그 여학생은 자살을 했고, 아하. 근데 이 가해자 녀석이 판결이 시간이 끌어지니까 네. 졸업하고 나왔다. 근데 이제 형사 재판 형사 재판대로 따라 돌아갔어요. 이건. 네, 뭐 그거는 뭐 전과자 네, 네. 되고 범죄자 되고 네. 처벌은 받지만.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교육부도 학교폭력 대책을 새로 뭐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빠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단독 전담 재판부를 3명을 지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그건 괜찮죠. 이게 네. 뭐 합의부 중요한 거는 3명 합의부가 맞는 것도 신중하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판사 한 명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단독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애초에 대한민국처럼 입시가 중요한 나라가 없잖아요. 결국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뭐야? 정시도 다 바꿔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모르겠는데 입시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잘못을 사람을 뭐 패든 때리든 뭐 비인간화되는 거죠. 해도 대학만 보낸다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돈을 써서 그렇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면 무조건 생기부에 한 번 적히면 지워지고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대입까지는 무조건 적혀 있는 거야라고 바꿔버리면 그럼 더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생기부에 안 적히고 애초에 못 쓰게 학폭이 단계에서부터 더 오래 가게 더 오래 끌고. 다른 대책 다시 얘기해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솔직히 영영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그 말도 들어서. 맞죠. 그 지금 입시가 중요한 상황에서. 네. 어떻습니까? 조 변호사님. 예. 자제분이 계신 입장에서. 학폭은 이제 그 이 학교폭력 대책 뭐 심의위원회 시골에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조금 많이 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좀 더 엄한 그런 처벌이랄까 이런 대응이 조금 미흡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뭐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 그리고 지금은 뭐 자치위원회가 아니라서 학교에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형사 절차랑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 학교폭력으로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예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형사적으로 뭐 어린아이들이긴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이제 처벌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시거든요. 중학생 이상이면 뭐 형사처벌 되니까. 되니까. 근데 학폭으로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좀
뭐 연계시켜서 학교폭력을 신고가 되면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조금 심어주면서 좀 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어떤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것이 정말 나쁜 행동이고 부끄러운 행동이란 거를 얘를 교육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절대 소송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죠. 3심, 최소한 3심까지는 안 뭐 갔을 1심 거라는 정도 생각? 해본 네.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3심까지 갔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 후에 어떤 그런 교육들이 안 이루어졌을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만약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났는데 나도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니까 너가 반성하고 똑바로 해야 되란 얘기를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입시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실제로 얘가 막 입시를 다 말아먹고 대입 같은 것도 제대로 뭔가 그 후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못한 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한 톨의 의심도 없이 너 그거 가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전학하자. 해야 돼 이렇게. 라고 내가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애초에 근원적으로 입시가 제일 중요한 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렇기도 하죠. 아무리 올바른 게 반성하는 게 올바르다고 해도 올바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건은 저는 정말 좀 더 가슴 아픈 게 기숙사 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아까 정민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나쁜 부분 자체가 뭐 더러우니까 오지마 앉지마 이렇게 행동을 하면 완전 그냥 1대1의 그런 가해 행위가 아니라 네. 거의 집단 따돌림 그렇죠. 이지매처럼 영향을 받죠. 주변에 주변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웃고 피해학생은 그 자리를 떠나고 완전 방관자들도 있었고 기숙사 학교에서 완전 홀로 지내야 되는 완전 외톨이가 되는 그런 그 집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예, 더 심각하게 피해를 봤을 것 같아서 참 공황장애와 뭐 그런 피해와 아픔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게 뭐랄까 그 입시에 걸려서 결국 생기부 이런 것 때문에 또 소송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네. 엄히 처벌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왜냐하면은 않고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가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의 가해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학폭 가해자 학생이 있어요 그럼 걔가 가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네. 전학을 가든 출석 정지가 되든 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든 간에. 근데 뭐 분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넌 대학 갈 자격도 없어. 뭐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울대 입학할 때 감점을 했는데도 점수가 돼서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네.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해 부모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가해 부모가 훌륭한 분이야. 네.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해를 했다고 이 녀석은 정말 갱생을 해야겠군 하면서 정말 백배 사죄하고 반성하고 모든 처벌을 받았어. 예, 뭐 다 이렇게. 근데 뭐 이게 형사 범죄까지는 아니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너 임마 대학도 가지마 임마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대학은 잘 가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런 부모의 어떤 욕망이나 심리를 뭐 사실 남 괴롭혀놓고 남 거의 자살 시도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 애를 자기 애인데 대학에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망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참, 생기부나 이런 데 다 받아들이고 대학을 갈 시도를 하라고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 불이익은 다 받고 오롯이 네. 받고 네.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없애고 피하려고 지금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남자애들끼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니까 근데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감점이 엄청 조금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예를 들면 입시에서 네. 그래서 공부는 열나 잘해 웬만큼 진짜 심한 학폭을 해도 반영이 돼서 점수 환산이 돼도 갈 수 있어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많이 깎고 기자님 얘기 하면 많이 깎고 공개하고 그러니까 그 점수 기준도 적으면 학폭 가해자는 대학 가는데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학폭 가해자는 대학 가는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대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또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오늘은 반대 입장도 좀 나오고 하네요. 과외자 반대 목소리 해주세요. 과외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범죄에 대한 충분한 벌금형과 처벌이 되지만, 공무원에서도 잘리잖아요. 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판사들이, 사실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중처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까지 못 가는 건 이중처벌의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폭이 이제 정도가 다양하죠. 네. 뭐 일회성일 수도 있고, 뭐 심할 수도 있고, 가벼운 걸 수도 있는데, 왜요? 반대 논리 너무 열심히 얘기하죠. 그런데 얘가 너는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돼로 꼭 연결될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책임지고 다,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형사처벌 받을 정도면 어차피 인생 뭐 나락 간 거고, 그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야, 너는 원래, 예를 들어서 너는 뭐, 무슨 대학을, 뭐, 연세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은, 연세대는 넌 못 가야 돼. 넌 더 낮은 대학을 가야 돼. 넌 학폭을 했으니까. 그건 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가해자의 인생에도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굳이 대학 입시로? 그럼 뭐로 반드시? 영향을 줘? 근데 저는 아니, 이게, 근원적으로, 네. 여튼간에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네. 여튼 이게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자 사이에.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정말 너무너무 악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그거는 아주 공감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오히려 법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은 딱 분리를 시켜서 이거는 법적으로 가지고 가자 함으로써 오히려 얘가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일단 뭐 법적인 처리만 네.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특히 학생들 간에는 여튼 이게 무슨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소년범도 다뤘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한동훈 얘기 많이 나오네. 촉법 소년을 연령을 낮추도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촉법 소년 연령 낮추는 거 진짜 극렬 반대거든요. 개인적인 입장. 그러니까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우리가 네. 글로리를 보면 네. 전 글로리를 못 봤어요. 거길 넘겼어요. 1편을. 아, 가해 행위가 나오는 장면? 저 그거 못 봐요. 그런 거를. 네. 그만큼 정말 그런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했으면 뭐 내가 아는 뭐 조카나 예를 들어서 당했으면 네. 분노가 정말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학폭은 다양하게 있는 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뭐 나는 선재 아나운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미성년자라는 거죠. 네. 미성년자면 당연히 피해자가 일단 제일 순위지만 가해자도 걔가 그런 성인으로 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아니, 그리고 생각을 나는 그런 과정이 피해자를 위한 거라고도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법적으로만 가져가 이걸 법정 싸움으로만 가져가가지고 누가 옳고 그러고 시비를 가리고 이런 게 오히려 근데 피해자는 근데 평생, 강한 처벌을 원할 수도 있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강한 처벌을 원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사과도 받지 못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사과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군요. 완전 엄벌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엄벌을 해야 되는. 글로리 같은 경우는 뭐 있지. 근데 지금 아마 시즌 2에서 엄벌을 할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개인적 사적 엄벌을 하겠죠. 일반 형사 절차 말고 이제 학폭에서는 약간 이제 그 배점표라는 게 있는데요. 배점표 뭐 어떤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해서 그 점수를 모아서 아 생기부요. 아니 아니면 뭐 학폭위 학폭위부터 조치할 때 처분 내리는 과정에서 때, 예, 아, 배점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반성을 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배점표가 있어요. 그래서 학폭위 쪽으로 가면 뭐 아예 그냥 법적으로만 다 다루고 반성이 없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사과나 이런 반성 부분도 한 배점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뭐 사과를 하고 뭐 그런 좀 뭐 그런 부분도 포함은 됩니다. 어쨌든 뭐 아까 뭐 이런 괜히 한번 반대의 논리를 한번 얘기해봤고 뭐 저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유,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해 학생이 지금 아까 선재아나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미성년자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형사 절차는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한 물론 형사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절차도 진행되겠지만 얘가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받냐
전학이냐 퇴학이냐 아니면 뭐 출석 정지냐 이걸 다투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근데 이 절차에서도 형사 절차에 피고인 만큼 기본권을 보장해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절차를 보장받아야 되고 게다가 미성년자면 뭐 집행 정지나 이 절차 자체는 뭐 의미가 있고 이거를 약화시키거나 뭐 삼심을 뭐 단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유죄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마치 이 절차에서의 유죄 추정처럼 진행되는 건 저는 반대이긴 한데 문제는 이 절차에 피해자가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니까 얘기. 소외가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자가 모르고 지나는 가는 경우가 많대요. 예를 결과도 들어서. 뭐 모르고. 뭐 피고가 그 피해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형사 절차면 걔가 피고인으로 나 네. 피해자 참고인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의무적 고지를 해가지고 피해자 쪽에 좀 그걸 알려준다든지 해서 피해자도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네. 그런지 뭐 특별한 조치가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의견서를 제출해서 네네 얘가 전 전학 조치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죠. 그리고 그럴까요? 이건 네. 법원의 인프라 문제라서 쉽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김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신속한 재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가 전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꾸 집행정지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과태료나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학생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약간 불복하지 말라는 협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민사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성환이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 네. 괜히 받을 돈 있다 막 싸울 때 내가 거의 받기 힘든 돈인데 얘 부동산에 가압류 같은 거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압류는 쉽게 나와요. 네. 그럼 가압류 돼 있으면 성환이는 자기 집을 못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송했더니 결국 내가 졌어. 그러면은 민사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불법 행위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너 그렇게 질 게 뻔한데 물론 이제 안 책임 안 지는 경우도 있지만 질 게 뻔한데 괜히 이 사람 괴롭히려고 가압류한 거 아니냐. 약간 집행정지 제도도 남용을 방지하는 뭔가 네.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단독이나 신속한 재판할 수 있는 게 생겨서 그 나도 그러면 하정이랑 같은 입장인가? 하여튼 이 학폭을 한 게 생기부에 네. 기재가 되는 거를 이렇게 꼼수로 막는 이게 정말 리얼 꼼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데 다만 박하정 기자에게 아까 한 이야기는 완전히 연기한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 학폭 가해자가 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뭐 반드시 가장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뿅. 저 마지막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 게 아까 맨 마지막에 소개하셨던 그 판례 뭐 사건 네. 사건에 있어서 2년이 지나서 퇴학이 그 정당하다라는 네. 게 나왔을 때 이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퇴학은 정당하다고 되면 그 졸업이 무효화되고 그런 얘기도 있죠, 맞아요. 예, 대학을 퇴학 정도면 퇴학이면 퇴학이면은 그게 고등학교 졸업 자체 무효화 되면서 소급표 예. 문제인 거죠.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 전학은 입시에서 불리할 요소인데 전학을 안 당하고 입시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거 얘 전학 정당하다 이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급해서 그러니까. 입시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고 근데 뭐 취소까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아마 잘은 몰라도 이거 좀 안 알아보고 왔지만 퇴학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학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닌 게 되니까 이건 대학 입시가 좀 무효화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무효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졸업이 취소되고 뭐 이러면은 뭐 비슷한 그렇죠. 케이스는 아니 학폭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학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안 입고 이제 대학을 간 거니까. 근데 저는 아까 어떤 입장했냐면 학폭 가해자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저는 약간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돈을 많이 써서 불이익을 막고 누구는 이제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불평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꼼수를 좀 막는 수단 제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약간 네. 저는 최종적으로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약간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화났던 거는 사실 학생도 학생인데 그거를 대처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더 화가 그렇죠. 났던 게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때려서 뭐 전학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소송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나라고까지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뭐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것도 문제는 삼겠지만 네. 반대 쪽에서는. 근데 그냥
그게 나쁜 거죠.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적극적으로 부모가 진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는 했다거나. 그렇지. 그럼 물러나야죠. 뭐 그다음에 출석 정지인지 무슨 교육인지를 하라고 했는데 애 기말고사 걸려서 지금 당장 안 하고 나중에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인성 문제와 자질이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잘 그만뒀죠. 보도가 당시에도 됐었는데 네. 몰랐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고 저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네. 뭐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막 안 네. 했지만 네. 안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쟁점이 근데 아니어서. 뭐 본인이 답변을 안 해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 정 변호사가 질문지에 솔직히 답을 안 해서 우리가 못 걸러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분이 그 국수원에 그 임명된다는 게 작년 6월 정도에 맞아. 얘기가 나왔다고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이미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 간 게 아닌가. 내정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계속 오르내릴 때 오르내리고 있었죠. 약간 뭐 우리가 정권 얘기를 뭐 하려고 정부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을 난 여론이 뭐가 됐든 나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됐다라면은 지금 나오는 핑계들은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다 하나하나 아냐라고 하는 핑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아니 그럴 무슨 때는 기관에서 뉴진스의 디토요라고 말해주세요. 방금 부르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아니 누가 얘기해준 줄 알아요? 엄마가 봐요 우리 PD만 웃잖아. 요즘 밈이에요. 엄마가 뭐가 뭐야? 오마이가 가지고. 엄마? 아니 어떤 기관에서 네. 무슨 보도가 나오면 익명으로 네. 나와도 그 기관에서 누군지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 그럼요. 특히 이런 고위 뭐 고위 검사 아니면 뭐 경찰 아니면 뭐 국세청에 누가 뭘 하다가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세청에서 그걸 확인 안 할까요? 저 사람 누구야? 내부 보고 하고 방송국도 하는데 야, 저 지상파 기자라는데 우리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너무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검찰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갑자기 아니 왜 자꾸 또 나 오해할까 봐. 아 근데 너무 검사 출신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것에서 이런 것도 욕먹을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열띤 토론을 네. 오늘 해봤는데요. 네.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고 요즘에 뭐 신체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카톡방 뭐 이런 데서 다 나쁘죠. 교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오히려 카톡방에 초대해놓고 네. 네. 왕따를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진짜 그럼 인생이 무너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부모님이든 교육부든 어떤 경각심과 다시 한번 뭔가를 생각해보는 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마무리를.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커뮤니티도 좀 골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영향 큽니다. 커뮤니티 영향이. 왕따 사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